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신선이 되고 싶었던 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신선이 될수 있었을까요? 함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으시며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어두운 절에 나타난 선녀의 비밀. 지리산에 큰 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지만 사람들의 말로는 어두운 절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겹겹산으로 둘러쳐져 동그만 하늘만 빠끔히 보이는 절이라 아침에는 해가 늦게 뜨고 저녁에는 해가 일찍 졌기 때문이지요. 어두운 절은 너무너무 컸습니다. 스님들도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섣달 금음날 저녁이었어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리산을 훑고 가는 밤바람 소리만이 간간이 들렸어요. 겨울 밤새의 울음소리도 멎은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서쪽 하늘에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내렸어요. 빛이다! 누군가가 그렇게 외쳤어요. 방에서 공부하던 스님들이 바깥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하늘을 쳐다보았지요. 하늘에는 달도 없었고 별도 없었습니다. 오직 태양보다 밝은 빛이 어두운 절 하늘 한복판에 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빛 한가운데서 선녀가 나타났어요. 선녀는 하늘을 가릴 정도로 긴 오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한 스님을 치마폭에 감싸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눈 깜짝할 순간이었어요. 아, 저 스님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절 마당에 나와 있던 스님들은 한 스님이 하늘로 올라간 쪽을 향해 합장하며 부러워했습니다. 그 후로 그런 일은 해마다 반복되었어요. 어두운 절뿐 아니라 어두운 절에 딸린 작은 암자에까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깊숙한 산속 암자에서 공부하던 스님들도 어두운 절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신선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든 스님부터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 떠돌았어요. 나이가 적은 스님들은 탄식했습니다. 스님은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내년에 올라가겠다. 난 나이가 어려서 가고 싶어도 못 가. 아이고, 나도 언제나 나이를 먹어서 하늘로 올라갈까? 나이 먹은 스님들은 섣달 금음날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선녀의 치마폭에 쌓여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어두운 절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스님의 법명은 운학이었어요. 구름 위에 떠 있는 한 마리 학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스님들은 운학 스님이 그 이름대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몹시 부러워했지요. 운학 스님은 부모 형제가 없는 스님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지리산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전민들 틈에 끼어 살기도 했지만 세상에는 뜻이 없었어요. 스님이 바라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운학 스님은 온갖 불경을 환히 외울 정도로 부처님 공부에 전념하였어요. 그 덕분으로 어두운 절에서도 제일가는 율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운학 스님은 다음 차례에 하늘로 올라갈 생각을 하니 함께 공부했던 친구가 생각났어요.
잠시 어두운 절을 떠나 안동 땅에 있는 조그만 암자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과거 시험 공부를 위해 서울에서 온 선비와 친구의 인연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는 이제 서울에서 정승을 하고 있었어요. 은학 스님에게는 그 친구가 유일한 숙세 인연이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그 친구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은학 스님은 행장을 꾸려 머나먼 서울로 떠났습니다. 거의 한 달 이상이나 걸려 친구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은학 스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둔절 스님들은 섣달 금음이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네. 그런데 아무렇게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별로 하늘에 올라가는데 다음이 내 차례일세.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를 보기 위해 이렇게 올라왔네. 어허, 이상한 일이네. 친구는 운학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게. 친구는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어요. 섣달 금은밤이면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지. 그 빛 한가운데 한 선녀가 땅으로 내려오면서 절마당 한가운데 앉아있는 스님을 치마폭에 사서 하늘로 데려가지. 그럼 이번 섣달 금음에는 자네가 그 마당 한가운데 앉아있을 참인가? 여부가 있나? 운학 스님은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친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스님과는 반대로 어두운 얼굴을 하고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무래도 몇 가지 내키지 않는 점이 있어. 자네는 그 마당에 나가지 않는 게 좋겠네.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평생 동안 쉬지 않고 공부한 것도 모두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였는데. 난 반드시 하늘로 올라갈 걸세. 운학 스님은 아주 굳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스님이 신선이 되었다는 걸 누가 확인했나? 은학 스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었지요. 신선이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어. 친구는 은학 스님을 더 이상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다 못한 친구는 며칠간 스님을 자기 집에 머무르라고 하였어요. 친구는 그동안 삼백 껍질을 말려가지고 장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삼에다가 비상, 독약을 섞었습니다. 친구가 은학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하늘로 올라갈 때 반드시 이 장삼, 이 옷을 입고 하게.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는 도중에도 귀신들이 덤벼들지 못할 테니까. 운학 스님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의식을 놓아서는 안 돼. 이틀 정도만 견디면 되네. 부디 내 말을 잊지 말게.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된다는 들뜬 마음으로 의식을 놓으면 큰일 나네. 알겠지? 친구는 운학 스님에게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고마워이. 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꼭 이 옷을 입고 있음세. 다시 어둔 절로 돌아온 날부터 은학 스님은 친구가 해준 장삼을 입고 절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시간은 왜 그렇게 더디게 가는지 스님의 마음은 벌써 신선이 되어 하늘에 가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스님은 좋겠어요. 좋고 말고요. 하늘에 올라가면 뭘 하실 겁니까? 글쎄, 뭘 할까? 우선 하늘에만 열린다는 커다란
전도복숭아를 따먹을까? 운학스님은 기분이 좋아 어쩔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운학스님이 기다리는 섣달 금음날이 되었어요. 스님은 아침부터 추운 줄도 모르고 절마당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다른 스님들은 모두 방 안에 숨어서 선녀가 나타나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골짝을 휘돌아 나가는 찬바람만이 절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서쪽 하늘에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땅으로 쏟아졌습니다. 스님들은 일제히 염불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님들의 염불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는 번개와 천둥이 쳤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세상을 바꾸려는 듯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스님들은 무서워서 감히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다음 날 날이 밝을 때까지 비바람은 계속되었습니다. 스님들이 조심스럽게 하나둘 절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군. 스님들은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다행히 세상은 예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만 운학 스님이 보이지 않았고 배암소라고 불리는 커다란 웅덩이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색이 달랐습니다. 온통 짙은 붉은색이었어요. 이상하네. 왜 물의 색이 붉지? 스님들은 붉은 물이 흘러내리는 배암소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배암소에 용이 되지 못한 커다란 이무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허옇게 배를 드러내놓고 말입니다. 스님들은 이무기의 배를 갈라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무기 배 속에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던 운학 스님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무기는 운학 스님이 입은 동무준 장상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섣달 금음날이면 내려오던 선녀는 이무기가 조화를 부린 것입니다. 이무기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둔 절의 스님들을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리산 뱀사골에 있는 스님들은 하나둘 어둔 절을 떠났고 스님들이 없는 빈 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뱀사골 주변에는 다시 절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못에서 온 아내. 저 북녘당 평안도 중강진에는 압록강이 굽이쳐 흘렀어요. 그 강을 건너면 중국 땅이 나오지요. 중강진에서 압록강을 따라 조금 내려가다 보면 우뚝 솟은 봉우리가 하나 보여요. 그게 도마봉인데 신기하게도 꼭대기에 연못이 하나 있었지요. 언제나 유리알처럼 맑은 물이 찰랑대는 아주 자그마한 연못이지요. 하지만 작다고 만만하게 볼 수는 없었어요. 깊은 데는 사람 몇 길이 넘는다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요. 아무도 이 연못에서는 물고기를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커다란 물고기들이 노니는 게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도 말이에요. 왜 그런지 궁금하지요? 바로 이 연못에 얽힌 전설 때문이래요. 멀고도 아주 먼 옛날이에요. 도마봉 꼭대기에 있는 연못가에 운님이라는 선비가 오두막을 짓고 혼자 살았지요. 울림 선비한테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 하면 바로 퉁소예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대나무 악기 말이에요. 운님 선비는 외로울 때면 연못가 바위에 걸터앉아 퉁소를 불었지요.
그런데 그 퉁소 가락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지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낮에는 일손을 못 잡고 밤에는 잠을 다 설쳤다는 거예요. 퉁소 가락에 정신이 팔려서 말이에요. 어느 달 밝은 가을밤 운님 선비는 바위에 앉아 퉁소를 불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퉁소 가락은 더 곱고 아름다워지요. 불벌레가 울음을 뚝 그치고 가던 달이 걸음을 멈출 정도였으니까요. 운님 선비마저도 자기 퉁소 소리에 흠뻑 취해 있었어요. 그 바람에 웬 처녀가 곁에 다가와 퉁소 가락을 듣는 줄도 몰랐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누가 있다는 걸 알아챘지요. 누구시오? 운님 선비는 화들짝 놀라 물었어요. 처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달빛을 받은 처녀의 얼굴은 옷같이 곱고 수줍어하는 모습은 한떨기 꽃처럼 아리따웠어요. 꼭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지요. 운님 선비가 다시 물었어요. 도대체 한밤중에 무슨 일로 이런 깊은 산속에 왔단 말이오? 그제야 처녀는 겨우 입을 열었지요. 선비님 퉁소 가락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그대는 어디 사는 누구시오? 처녀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했어요. 운님 선비는 다그쳐 물었지요. 어디 사는 누구냐니까요? 선비님, 더는 묻지 마시고 퉁소를 불어주세요. 운님 선비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하면서 다시 퉁소를 불었어요. 운님 선비의 퉁소 가락은 달빛을 타고 흐르며 너울너울 춤이라도 추는 듯 곱고 고왔지요. 처녀는 넋을 빼앗긴 듯 살포시 눈을 감고 퉁소 가락에 빠져들었어요. 한곡이 끝나자 처녀는 더 불어달라고 졸랐지요. 운님 선비는 퉁소를 또 불어주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불어줘도 자꾸만 더 듣고 싶다고 했지요. 그래서 자꾸자꾸 불어주었어요. 불어달라는 대로 다 불어주다 보니 어느새 밤이 폭 깊었어요. 운님 선비가 걱정스레 말했지요.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러자 처녀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갈 곳이 없답니다. 여기서 묵어가게 해주세요. 운님 선비는 좀 망설였어요. 남자 혼자 사는 오두막에 처녀를 들일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갈 데가 없다는 사람을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운님 선비는 생각다 못해 그냥 처녀를 오두막에서 재웠지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어요. 그런데 처녀가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가기는커녕 아침상까지 차려오지 뭐예요. 하룻밤 재워준 게 고마워서 이러는군. 운님 선비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침나절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어도 여전히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가기는커녕 이번에는 점심상을 차려오지 뭐예요. 이제 그만 돌아가야죠. 그런데 처녀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더니 빨래를 하고 텃밭에서 김까지 매는 거예요. 하룻밤 재워준 게 정말 고마운 거 보군. 운님 선비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스름이 밀려왔어요. 그런데도 처녀는 여전히 갈 생각을 안 했지요. 가기는커녕 저녁상까지 차려오지 뭐예요. 더 늦기 전에 이젠 돌아가세요. 그런데 처녀는 말없이 밖으로 나가 빨래를 걷어와서는 한땀 한땀 해진 곳을 꿰매고 앉았어요. 이러다간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더 어둡기 전에 정말 돌아가야 해요. 그러자 처녀가 입을 열었어요. 선비님, 사실 저는 갈 곳이 없어 떠돌고 있답니다. 아니, 갈 데가 없다니요? 저는 정말 어디에도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선비님 퉁소 소리를 들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리따운 처녀가 산속에 혼자 있는 자기와 살겠다니. 운님 선비는 꼭 여우에 홀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운님 선비는 처녀의 말을 들어주었지요. 어느새 이 처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운님 선비와 처녀는 연못과 오두막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신랑 각시가 된 거지요. 두 사람은 서로 아끼고 보살피면서 깨가 쏟아지게 다복다복 살았어요. 그러는 사이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추운 겨울이 오더니 새봄이 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눈을 갈고 밭을 갈아 씨를 뿌렸지요. 그런데 봄이 다 지나고 여름이 가깝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거예요. 산 아래 논밭은 바작바작 타들어가고 새싹은 다 말라 비틀어졌지요. 나중엔 도마복 나무들마저 빼들빼들 말라갔어요. 사람들은 애가 타고 속이 터져 하늘에 빌고 또 빌었어요. 하늘이시여, 노염을 푸시고 제발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빌어봐야 소용없었지요. 하늘엔 흰 구름 한 오락이 없이 햇볕만 쨍쨍 내리쬐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지요. 그런데 날이 가물면서 운님 선비의 아내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예요. 어서 비가 와야 할 텐데, 제발 비가 내려야 할 텐데. 아내는 비 걱정을 하느라 도무지 먹지도 잠을 이루지도 못했지요. 그러는 사이에 몸은 수수대처럼 바짝 마르고 곱던 얼굴은 아주 못쓰게 망가져버렸어요. 운님 선비는 온갖 약을 구해다 아내에게 먹였어요. 하지만 아내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어요. 여보, 제발 기운을 차리시오. 아, 이렇게도 비가 오지 않다니. 내 잘못이 너무 큰가 봐요. 비가 오지 않는 게 하늘의 뜻이지. 어째서 당신 탓이란 말이오? 그러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았지요. 저는 원래 저 연못에 사는 물고기예요. 당신 퉁소 소리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무트로 올라오게 된 거지요. 당신이 물고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운님 선비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건 모두 제 탓이에요. 연못에 살아야 할 물고기가 무태 올라온 벌로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운님 선비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더 늦기 전에 저는 연못으로 돌아가야만 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굴러 떨어졌어요. 안 돼요. 절대로 놓아줄 수 없어. 운님 선비는 펄펄 뛰었지요. 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마을 사람이 다 죽게 돼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이었어요. 아내를 붙잡자니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고 마을 사람들을 살리자니 아내를 보내야만 했지요. 제가 떠나고 없더라도 잘 지내셔야 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연못가에서 이따금 퉁소를 불어주세요. 그럴 수는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보낼 수는 없어.
하지만 아내는 벌써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보, 어디 있어? 돌아오시오. 웃는 선비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부엌문을 벌컥 열어보고 뒤란에도 가보았지요. 헛간에도 가보고 울미토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집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운님 선비는 연못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지요. 퉁소를 불면 돌아오겠지. 운님 선비는 산 위에 걸터앉아 퉁소를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휙 거센 바람이 일더니 마른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주룩주룩 비가 쏟아졌지요. 이 비를 맞고 온 산의 나무들이 살아나고 논밭의 곡식들은 기지개를 켰어요. 마을 사람들도 몰려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정말 꿀같이 달디단 비였어요. 하지만 사라진 아내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운님 선비는 아내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도무지 먹을 수도 잠들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밤낮 없이 바위에 앉아 퉁소만 불었지요. 퉁소 소리를 들려주면 혹시나 아내가 돌아올까 하고 그날도 운님 선비는 바위에 앉아 하염없이 퉁소를 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아내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서방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운님 선비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서방님, 저 여기 있답니다. 여기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자꾸자꾸 들려왔어요. 여보, 어디 있어? 운님 선비는 철벅철벅 연못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아내의 목소리가 연못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운님 선비는 아내를 부르며 깊고 깊은 연못 한가운데로 자꾸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끝내 물속에 아주 잠겨버리고 말았지요. 여러 날 동안 퉁소 소리가 들려오지 않자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운님 선비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오두막에도 바위 위에도 운님 선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연못에 퉁소 하나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 뒤로 사람들은 그 연못을 운님 연못이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이 운님 연못에서는 아무도 낚시질이나 그물질을 하지 않게 되었대요. 참 슬픈 전설이지요.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운님 선비는 연못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물고기가 되어 연못 속 어디선가 아내와 둘이 오순도순 살고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물고기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사람도 물고기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땅속 날아다녀와 명의가 된 사람. 옛날에 매를 잡아 길들여 사냥을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젊은이의 이름은 큰돌이였어요. 큰돌이가 산속에서 큰 막대기를 휘둘러 꿩을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면 매가 쫓아가 꿩을 잡곤 했지요. 매는 눈이 좋아 멀리서도 꿩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아낼 수 있었어요. 큰돌이는 꿩 사냥을 잘 하려고 일부러 매를 며칠씩 굶기기도 했어요. 배가 고파야 매가 사나워지고 꿩 사냥을 잘 하기 때문이지요. 하루는 큰돌이가 매를 데리고 꿩 사냥을 나갔어요. 긴 막대기를 휘둘러 꿩을 쫓으니 꿩 한 마리가 날아올랐지요. 매가 순살같이 꿩을 쫓아갔어요. 꿩이 푸르르 날아올라 산 너머 굴속으로 들어가자
매도 꽝을 따라 굴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저놈 봐라. 큰 도리도 허겁지겁 굴 속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큰 도리는 무작정 안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만큼 들어가고 보니 무슨 말소리가 들렸어요. 아가야, 비가 온다. 장독 덮어라. 이상하다. 이 깊은 굴 속에도 사람이 사는가 보다. 큰 도리는 이상하게 여기면서 굴 속으로 자꾸만 들어갔지요. 한참 가다 보니 마을이 나타났어요. 사람들도 바깥 사람들과 똑같고 말도 똑같고 밭과 논이 있는 것도 똑같았어요. 마침 때는 오뉴월이라 마을 사람들이 모를 심다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큰돌이는 먼 길을 오는 바람에 배가 무척 고팠지만 아무도 먹으라고 권하지 않아 배를 골고 있었어요. 호호, 인심 한번 고약하다. 속으로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냥 지나쳐 한참 동안 길을 가는데 가는 곳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호호, 참 인심 고약하네. 큰돌이는 너무 배가 고파 도저히 그냥 갈 수 없었지요. 에라, 모르겠다. 큰돌이는 밥을 먹고 있는 중 늙은이를 팔로 툭 치고 얼른 숟가락을 빼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자 밥을 먹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벼랑간에 쓰러지네. 사람들은 쓰러진 사람을 주무른다, 일으킨다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그 사이 큰돌이는 부지런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지요. 오라, 이 사람들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게로구나. 큰돌이는 밥을 잘 먹고 또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한참 가다 보니 큰 마을이 나타났지요. 큰돌이는 마을에서 제일 큰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의 하인들이 북적거리는 걸로 보아 큰 부잣집인 것 같았어요. 마침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기르고 복스럽게 생긴 처녀가 지나가기에 큰돌이는 그 처녀의 머리를 슬쩍 어루만졌어요. 호호, 그 머리 한번 탐스럽구나. 그랬는데도 처녀는 아무 말이 없었지요. 큰돌이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 처녀는 주인집 딸이었는데 후원해서 살고 있었어요. 큰돌이는 주인집 딸 곁에 착 붙어서 딸이 밥을 먹으면 밥을 훔쳐 먹고 떡을 먹으면 떡을 훔쳐 먹었어요. 그러자 날이 갈수록 통통하던 딸이 비쩍 마르는 것이었어요. 먹을 것을 큰 도리가 자꾸 빼앗아 먹으니 그럴 수밖에요. 부자 내외가 좋다는 약을 모두 사다 먹여도 소용이 없었지요. 할 수 없이 부자 내외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호호, 이거 참. 점쟁이는 입맛을 쩍쩍 다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오? 하늘 귀신이 내려와 저녁마다 따님을 데리고 놀다 가는군. 그래서 마르는 거야. 하니 아흘에 동안 경을 읽어 하늘 귀신을 쫓아내야겠어. 점쟁이의 말을 듣고 부자 내외는 점쟁이에게 경을 읽게 하였어요. 점쟁이는 매일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경을 읽었지요. 그 모습을 본 큰돌이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고 날마다 경 읽는 곳에 가서 맛난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렇게 지낸 지 아흘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큰돌이는 맛있는 음식을 훔쳐 먹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점쟁이가 자그만 병 하나를 흔들며 말했어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점쟁이는 병이로 들어가면 무슨 임금 되고 무슨 임금 된다 하면서 병을 흔들었지요. 허,
이 조그만 병에 어떻게 들어가? 근돌이는 코웃음을 치며 병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순간 점쟁이가 막대기로 큰돌이의 똥구멍을 툭 건드렸어요. 오! 근돌이는 눈 깜짝할 새에 그만 병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고 말았지요. 점쟁이는 얼른 메밀떡을 잿물에 개어 주둥이를 꼭 막았어요. 그리고 기름에 찌든 보자기로 꾹꾹 싸맨 후 웬 새끼를 꼬아 칭칭 감아서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꼼짝없이 병속에 갇힌 큰돌이는 이제 죽었구나 싶었지요. 깜깜한 땅속에 갇혀 하룻밤을 꼬박 샜어요. 아침이 왔는지 깜깜한 땅속도 조금 환해지는가 싶었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하늘 귀신이 묻혀 있다네. 우리 하늘 귀신이 어찌 생겼나 꺼내보자. 산에 나무하러 온 젊은이들이 모여 말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큰돌이는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마침내 동네 젊은이들은 땅속에서 병을 꺼내보더니 뭐야 아무것도 없지 않나? 하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가지고 놀았지요. 병 속에 갇힌 큰돌이는 너무 어지러워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어요. 한참을 가지고 놀던 동네 젊은이들은 그것도 실증이 났는지 병을 바닥에 던졌어요. 그러자 짱그랑 소리를 내며 병이 깨지고 말았지요. 그 틈을 타서 큰돌이는 얼른 병 속에서 빠져나와 허겁지겁 그 자리를 떠났어요. 얼마를 가다 보니 또 다른 동네가 나왔는데 웬 노인이 큰돌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자네는 어찌 여길 왔는가? 큰돌이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자기를 알아보는 노인이 신기했어요. 노인은 어떻게 저를 알아보십니까? 자네는 어찌해서 이곳에 왔는가? 큰돌이는 할 수 없이 꽝을 따라 굴 속으로 들어온 일부터 시작해 지나간 일을 죄다 말했어요. 허허, 나도 바깥 세상 사람일세. 나도 처음에는 자네와 같았지만 이곳에 오래 살다 보니 이곳 사람들과 같아진 게지. 자네,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살게나. 큰돌이는 별 뾰족한 수가 없어 그냥 노인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노인은 약장사를 하고 있는데 용하게도 병을 잘 고쳤지요. 노인을 따라 그럭저럭 아홉 해를 살다 보니 큰돌이도 웬만한 병은 다 고칠 수 있게 되었지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지라 큰돌이는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어르신,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노인은 큰돌이에게 부적을 한 장 써주면서 어느 골짜기에 있는 암자를 찾아가라고 일렀어요. 큰돌이는 물어물어 노인이 말한 암자를 찾아 주지에게 부적을 내밀었지요. 허허, 이거 참. 주지는 길을 가르쳐 주기 싫다는 듯이 입맛을 쩍쩍 다시며 큰돌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소? 길을 가르쳐주면 은혜는 잊지 않겠소이다. 큰돌이가 사정을 하니 주지는 다락으로 올라가라고 하였지요. 큰돌이가 다락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주지는 바깥에서 자물쇠를 덜컥 잠가버렸어요. 이보시오! 깜짝 놀란 큰돌이가 다락문을 흔들었지만 주지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기척도 없었어요. 캄캄한 다락 안에서 한참을 더듬거리다가 큰돌이는 한쪽 구석에서 뻥 뚫린 구멍을 발견했어요. 이건 뭐지? 큰돌이는 무심코 구멍 안으로 얼굴을 쑥 뒤밀었어요. 아이쿠나! 큰돌이는 그만 어디론가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곳은 큰돌이가 제일 처음 들어왔던 바로 그 굴이었어요. 큰돌이는 허겁지겁 집을 찾아갔지요. 아이고 얘야,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느냐? 곱절이나 늙은 어머니가 큰돌이를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큰돌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아이고 얘야, 그런 소리를 낭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네가 미쳤다고 할까봐 겁이 난다. 어머니는 큰돌이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큰돌이에게 입단속을 시켰어요. 하루는 큰돌이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웃집 어린아이가 아프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큰돌이는 땅속 노인에게서 배운 대로 이러이러한 약을 해서 먹이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이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이제 큰돌이는 병을 잘 고치는 사람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왕비가 큰 죄를 지어 구렁이 허물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왕비가 인물은 반반한데 행실은 아주 고약하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러나 임금님은 행실이 나쁘긴 해도 꽃처럼 어여쁜 왕비를 무척 사랑한다고 했지요. 임금님이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다 먹여보고 좋다는 처방을 모두 써보았지만 구렁이 허물은 벗길 수 없었어요. 하루는 임금님 귀에 병을 잘 고친다는 큰돌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임금님은 큰돌이를 당장 궁궐로 불러들였지요. 네가 병을 잘 고친다 하여 왕비의 병을 한번 고쳐보아라. 만일 왕비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네 목숨은 없는 것으로 알아라.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큰돌이는 구렁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지요. 말 그대로 커다랗고 징그러운 황구렁이가 마루 밑에서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었어요. 황구렁이를 보는 순간 큰돌이는 무서워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지만 내색을 할 수 없었지요. 만일 병을 고칠 수 없다면 당장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임금님, 저에게 석 달여를, 즉 백일의 말미를 주옵소서. 그러면 구렁이의 허물을 벗기겠나이다. 사실 큰돌이는 어떻게 구렁이 허물을 벗겨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목숨을 부지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큰돌이는 조용한 곳에 초가집을 지어달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밤마다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굴속나라의 노인에게 만나 뵙기를 간절히 청하였어요. 그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가서 99날 밤이었어요. 오늘 밤 노인을 만나지 못하면 내일 아침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간절히 빌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쿵 하는 소리가 들려 큰돌이가 밖을 내다보니 굴속나라 노인이 마당에 서 있었어요. 아이고 스승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소. 네 이놈, 어찌하여 나를 이다지도 귀찮게 한단 말이냐. 아이고 스승님, 왕비의 병을 못 고치면 이놈이 죽소. 허허, 그 왕비는 행실이 아주 고약하니라. 그래서 하늘이 천벌을 내렸거늘. 그럼 방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 말에 따르겠느냐? 예, 왕비의 구렁이 허물만 벗길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큰돌이의 애원에 노인은 할 수 없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더니 말을 꺼냈어요. 너는 왕비의 병을 고친 후 이 약을 먹어라. 이 약은 눈을 뜨고도 앞을 못 보는 환약이니라. 그 약을 먹고 다시는 병을 고친다 하지 말거라. 만일 앞으로
또 의원 노릇을 했다가는 네 명예 죽지 못하리라.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하늘로 휙 날아올라 사라졌지요. 이튿날 큰돌이는 노인이 말한 대로 임금님께 아뢰었어요. 왕비의 병은 100마리의 흰개를 잡아 콩팥을 꺼내어 꼭 세 번에 나누어 먹으면 고칠 수 있사옵니다. 임금님은 즉시 명령을 내려 흰개의 100마리를 구해다가 콩팥을 꺼내게 하였어요. 근돌이가 마루장을 쳐들고 흰개의 콩팥을 구렁이에게 던져주니 구렁이는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하나도 흘리지 않고 받아먹었지요. 드디어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근돌이는 하나 남은 콩팥을 가지고 요리조리 구렁이를 약올렸지요. 그랬더니 구렁이가 독이 올라 마루장을 뚫고 휙 치솟았어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근돌이는 마지막 콩팥을 얼른 던져주었어요. 구렁이는 콩팥을 날름 받아먹고는 궁궐대청을 훌훌 넘으면서 구렁이 허물을 벗어던졌어요. 정말 천하일색의 왕비였어요.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큰돌이에게 후한 상을 내렸지요. 하지만 큰돌이는 노인이 준 환약을 먹고 그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후로 큰돌이는 더 이상 병을 고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금님이 내려준 금은 보화만 가지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았답니다. 호랑이와 여우의 결투. 어떤 나그네가 넓은 벌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채 없는 허 벌판이었어요. 나그네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요. 나그네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은데 여기서 비를 만나면 큰일이잖아. 비를 그을 때도 없고. 나그네는 걸음을 빨리 했어요. 비가 오기 전에 벌판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벌판은 끝없이 펼쳐졌지요. 가도 가도 먼 황토길이었습니다. 벌판을 다 지나가기도 전에 날이 저물고 말았어요. 에이쿠, 큰일 났군. 길바닥에서 밤을 세워야겠는데. 나그네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까지 쏟아지면 어쩌나 이만저만한 낭패가 아닐 것입니다. 나그네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캄캄한 길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걸었을까? 어둠 저편에 한 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휴, 살았다. 산기슭에 인가가 다 있네. 나그네는 안도에 숨을 쉰 뒤 산기슭으로 다가갔습니다. 산기슭에는 다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이 한 채 서 있었어요. 문풍지가 찢어진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나그네는 인기척을 내기 위해 일부러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높여 주인 계시오. 이리 오너라 하고 외쳤지요. 그러자 방 안에서 리신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하고 옥쟁반에 구슬이 그르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나가던 나그네 올시다. 하룻밤 신세를 질까 해서 찾아왔소. 아니됩니다. 이 집에는 저 혼자뿐이니 다른 집을 찾아가십시오. 허허, 벌판에 인가라고는 이 집뿐이요. 헛간도 좋으니 잠시 눈만 붙이게 해주시오. 제발 부탁이오. 나그네는 방 안에 있는 주인에게 사정사정 했습니다. 주인 여자가 말했어요. 사정이 그러시다면 할 수 없죠. 하룻밤 묵어 가시지요. 주인 여자가 밖으로 나왔지요. 나그네가 살펴보니 눈이 크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주인 여자는 나그네를 건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장하시지요.
제가 저녁상을 차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인 여자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금방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이었어요. 나그네는 점심을 굶고 온종일 걸어 배가 고프던 참이었어요.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상을 물렸습니다. 나그네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요. 잠을 청해보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잠은 오지 않고 정신이 말똥말똥했어요. 나그네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밖에서 부엌을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그네는 문풍지에 구멍을 내고 밖을 훔쳐보았습니다. 주인 여자가 숫돌에 부엌칼을 갈고 있었어요. 주인 여자는 이따금 싸늘한 웃음을 지으며 칼날을 뒤집었습니다. 그때마다 칼날이 새파랗게 빛났지요. 나그네는 머리끝이 쭈뼛해졌습니다. 재빨리 뒷문을 열고 나와 뒤껴 장독대 뒤에 숨었지요. 그러고는 자기가 있던 방을 지켜보았어요. 잠시 뒤 주인 여자가 부엌칼을 지고 건너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인 여자는 이불을 제쳤어요. 아니 어디 갔지? 벌써 눈치채고 쥐새끼처럼 달아났구나. 주인 여자는 건너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주위를 한번 휘 둘러보고는 벌판으로 내달렸어요. 주인 여자가 하는 짓을 지켜본 나그네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나그네를 해치고 군품을 챙기는 강도였어. 나그네는 허겁지겁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주인 여자가 간 곳과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산비탈을 달려 올라갔지요. 나그네는 흘끔 뒤를 돌아보았어요. 주인 여자가 부엌칼을 쥐고 나그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죽어라 하고 도망쳤습니다. 산비탈을 다 올라왔을 때 뜻밖에도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지요. 깊은 산 속에 왜 기와집이 서 있을까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나그네는 소슬 대문을 힘차게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나 좀 구해주시오. 사람이 죽게 생겼소이다. 그러자 소슬 대문을 열고 험상궂게 생긴 젊은이가 나왔습니다. 그는 잽싸게 나그네의 팔을 쥐더니 이어놈 잘 만났다. 내 누누미를 속이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이젠 어림없다. 하고 으르렁거렸지요. 여봐라, 이놈을 당장 창고에 가두거라. 젊은이는 안에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인 몇 사람이 뛰어나와 나그네를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잠시 뒤 나그네 뒤를 쫓던 여자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자는 나그네를 한동안 노려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니놈이 살아 돌아갈 줄 알았느냐? 어림없다. 넌 이제 곧 죽을 몸이니 기도나 잘해라. 여자는 말을 마치고 돌아갔지요. 여자의 치맛자락 밑으로 꼬리가 보였습니다. 여우꼬리였어요. 나그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태어난 척 여자를 불렀지요. 이봐요. 죽을 때 죽더라도 목마름이나 면해야겠소. 물 한 동이만 가져다 주시오. 뭐? 물 한 동이? 여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그래요. 죽기 전에 물이나 실컷 마셨으면 원이 없겠소. 당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땀을 두 동이쯤 흘렸으니 그 마음 오죽하겠소. 알겠다. 소원을 풀어주마. 여우는 하인을 시켜 물 한 동이를 보냈습니다. 하인의 엉덩이에도 꼬리털이 언뜻 보였지요. 나그네는 물을 두어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동이에 담긴 물을 몽땅 벽에 뿌렸어요. 벽은 흙벽이었습니다. 물이 뿌려지자 금방 축축해졌지요. 나그네는 손으로 벽을 파헤쳤습니다.
한참 만에 구멍을 뚫었지요.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만한 구멍이었습니다. 나그네는 구멍을 통해 얼굴을 내밀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앗! 나그네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멍 밖은 까까 지른 듯 가파른 벼랑이었던 것입니다. 나그네는 벼랑 밑을 내다보았어요. 아찔했습니다. 아, 나는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구나. 이왕 죽을 몸 여우에게 붙잡혀 죽느니 차라리 벼랑에 떨어져 죽자. 이렇게 마음먹은 나그네는 눈을 질끈 감고 밑으로 뛰어내렸지요. 으악! 나그네는 한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 내가 살아있네.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나그네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엉덩이의 감촉이 이상했습니다. 푹신푹신했지요. 무언가 하고 내려다보니 자기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었어요. 나그네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한가하게 한탄할 겨를이 없었지요. 호랑이가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일 달리는 호랑이 몸에서 떨어진다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지요. 나그네는 호랑이의 덜미를 죽어라 하고 움켜잡았어요. 호랑이는 나그네를 싣고 자기 굴로 갔습니다. 새끼 호랑이들이 몸을 흔들며 어미 호랑이를 반겼습니다. 나그네는 새끼 호랑이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어미 호랑이는 벼랑간 앞발 한쪽을 들어 나그네의 얼굴을 할퀴었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흘렀어요. 그러자 새끼 호랑이들이 나그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나그네의 얼굴에서 흐르는 피를 혀로 빨아먹었어요. 어미 호랑이는 이 광경을 찬찬히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굴 밖으로 나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굴 속에는 나그네와 새끼 호랑이들만이 남았습니다. 나그네는 얼굴에 달라붙은 새끼 호랑이들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그네는 굴 밖으로 나갔어요. 굴 밖은 나무 숲이었지요.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굵은 나뭇가지를 꺾어 들었어요. 장가지를 치니 근사한 몽둥이가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몽둥이를 들고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는 몽둥이를 휘둘러 새끼 호랑이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곧 어미 호랑이가 오겠지. 빨리 피하자. 나그네는 서둘러 호랑이 굴에서 나왔어요. 아름드리 나무 가운데 가장 큰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지요. 나무에서 호랑이 굴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윽고 나무숲 저편에서 왁자지껄하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요. 나무에서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호랑이 굴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기와집에서 만난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 둘이었던 것입니다. 초가집에서 처음 본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나그네를 호랑이가 데려간 것이 틀림없지? 예,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호랑이가 나그네를 태운 채 이쪽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마 여기 어디쯤 호랑이 굴이 있을 겁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숲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괘씸한 호랑이구나. 남의 먹이를 가로채다니. 어디 두고 보자. 여자는 이를 부득부득 갈았지요. 아, 저기 호랑이 굴이 있습니다. 초가집 여자를 누님이라고 밝혔던 젊은 남자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들은 우르르 호랑이 굴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먹이를 잡으러 갔던 어미 호랑이가 돌아왔습니다. 산토끼 한 마리를 입에 물고 있었지요. 어미 호랑이는 굴 속으로 들어갔지요. 새끼 호랑이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눈이 뒤집혔어요. 굴 속에 들어와 있는 여우들에게
산이 떠나가라 부르짖었어요. 나쁜 놈들, 내 새끼들을 죽이다니.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남의 먹이를 가로챈 네 놈을 혼내주러 왔을 뿐이다. 얘들아, 맛 좀 보여줘라. 초가집 여자가 소리치자 모두 여우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호랑이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러나 여우는 호랑이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여우들을 물어 죽였지요. 이제 남은 것은 초가집 주인 여자뿐이었습니다. 각오해라. 호랑이가 천천히 다가가자 초가집 주인 여자는 제주를 팔짝 넘었습니다. 그러자 커다란 용으로 변했지요. 호랑이와 용이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지요. 막상막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두 마리 다 지쳐 쓰러지고 말았어요. 나그네가 내려가서 보니 두 마리 다 죽어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